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호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참정권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침해받았다 이렇게 호소하면은 단심제인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맡은 대법관들은 더더욱 아주 묵직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선거는 그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권으로서 의혹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권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한패가 되어서 대법관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행위를 은폐하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는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원에서 확보된 대단히 중요한 감정 목적물 5호인 배추인 사전투표지를 인쇄되지 않고 마치 프린트된 것처럼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감정사를 속이기 위해서 대법관의 수하에 있는 법원 사무관이 위조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조의 주범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조된 것을 법원의 사무관이 원고 측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중차대한 위법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원본 제출과 삭제 경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를 인지를 하게 되면 직권주의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물 투표지를 제거하면 화들짝 놀라지만 투표지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이 무슨 그런 크게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환 변호사에게 4월 15일 날 총선 당시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환 변호사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문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혼자 보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문건의 의미와 중요성은 물리적인 형태의 투표지보다 훨씬 더 전자적 형태의 투표지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권리 구제뿐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진 위법 행위와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무결성 문제의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 또한 함께 가집니다. 이것은 대법원 사건 번호 2016 수의 64 판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의 올바른 실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력 행위 감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송의 수행과 관련해서 증거 신청은 폭넓게 인정돼야 되고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 보존 의무는 넓게 해석돼야 될 것입니다. 이른바 직권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됨을 이동환 변호사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이동환 변호사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5조 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106조에 따르면 개표록, 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전산적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을 살펴보면 개표록과 집계록과 선거록 등은 전산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와 결합된 노트북 PC는 분류기에 내장된 프로그램과 함께 이미지 센서에 의해서 이미지,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파일, 즉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분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트북 PC와 연결된 프린트에서 개표 상황표가 출력됩니다. 요컨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전산화된 투표지를 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연산 혹은 업무 처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표 상황표는 그 전산화된 투표지를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전산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파일이 출력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개표 상황표는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 보고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활용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급기관과 마찬가지로 노트북 PC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전산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개표 상황표가 전자적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다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가 가장 중요하죠. 개표 상황표에 기반을 둔 최종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통계 시스템을 보면 투표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의 바탕을 둔 선거인 수와 그다음에 득표수 같은 걸 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죠. 개표 상황표는 전산화된 투표지를 바탕으로 바로 생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는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 보기에 이럴 때가 계속 사용되는데 그게 기초가 뭔가 원재료가 바로 전자적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서 투표지 등은 보존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따라서 선거소송을 위해 투표지 등에 대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따르면 개표 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바로 선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증거 보전이 요구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자적 형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투표지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서 조작되지 않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파일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고 사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어긴 것이죠. 만일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삭제하였다면 이것은 행법 제141조에 따라서 공용서류 등의 무효 그리고 공용물의 파괴죄에 해당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미지 파일을 투표지에 준하여 보관한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는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피고 측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거소송에서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디지털화된 투표지이다. 따라서 물적인 투표지와 동일한 선상으로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삭제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로서 증거 보존해야 하고 선거소송에서 원고에게 마땅히 원칙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원본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선거소송의 의의에 비춰 충실하게 해석할 때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번 개표 사무의 실질적인 면에서 비춰볼 때는 디지털화된 투표지 이미지로서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보존 의무가 있는 투표지이면 명백합니다. 피고증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처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너무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그것을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삭제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재검표 과정에서 조작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제거해버린 것을 뜻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한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소재와 복원을 위해서 바로 대법원이 나서야 되고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훗날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물 투표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전자적 형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는 것이죠. 전자적 형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개표 상황표가 발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본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또 삭제해서 안 되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삭제해버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서 포렌식을 통해가지고 소위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복원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 선거 무결성, 선거 정직성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음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대법관들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